고문치사가 확실해. 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단어 아시나요? 아시죠? 네, 나비의 작은 날갯짓으로 폭풍우 같은 커다란 변화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 나비 효과라는 단어는 이렇듯 기상학에서 출발했지만 사회적으로도 인용되는 말로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예는 곧잘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1년 전, 1987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축제인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추측해서 그 당시 사회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요, 축제는커녕 곳곳에 최루탄 냄새를 풍기는 혼돈의 도가니로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런 구호와 함께 국민은 12.12 쿠데타 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신군부 정부를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신군부 정부의 무릎을 꿇리는 큰 나비 효과를 가져왔죠.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승리였고 그 주역은 휴교령을 피해 집회에 참가했던 당시 대학생, 현재 우리의 부모님들이셨고 또 업무 시간때 뛰쳐나와서 넥타이 부대를 이룬 당시 회사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87년 대한민국에 불었던 작은 날갯짓이란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87년 1월 14일 찬바람이 아직 그 기운을 다하고 있었던 새벽, 경찰 치안본부 수사관들은 한 청년을 강제 연행합니다. 그들은 남영동 대공분실 소속으로서 북한과 관련한 간첩 사건을 전담하고 있었는데요. 대체 이 컴컴한 새벽에 이 청년을 왜 잡아간 걸까요? 이 청년이 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었을까요? 당시 잡혀가고 있던 청년의 이름은 박종철. 그는 서울대학교 인문대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비록 과거 투쟁으로 인해서 재판받은 경력이 있어서 당시 그 정부에서 미움을 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 북쪽에 김일성을 도울 일과는 무관했어요. 그 당시 악명 높았던 남영동으로 끌고 가서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박탈당한 채 각종 고문을 받았고 물고문 도중에 수사관의 실수로 욕조에 목이 걸려서 이로 인해 고작 22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부르고 있어요. 동시에 87년 대한민국에 불었던 나비효과의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아무리 87년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 그리고 그걸 거절하던 신군부의 대치로 시국이 암담했다지만 당시 대공 수사관들은 대체 간첩도 아닌 이 박종철을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고문하다 죽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1984년부터 1985년까지 있었던 민주화 추진위원회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서울대는 물론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에 재학 중이던 몇몇 학생들이 노동자와 빈민을 위한 투쟁으로 민주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는데요. 이들은 이 조직 결성 이후에 깃발이라는 기관을 만들면서 기존의 학생운동을 비판하는 등 자신들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1985년 서울 을지로에 있던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만 실체가 수사기관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시야에 들어온 이상 민추위는 그 운명을 다하게 됐고 주요 간부들은 체포돼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근태 전 의원이 이 고문으로 인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셨죠. 김근태 전 의원의 숙이 남영동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 남영동 1985라는 영화가 2012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이렇듯 김근태 전 의원처럼 고문을 받은 간부들이 있듯이 혹은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간부들도 존재했는데요. 그중 박종훈 씨 역시 당시 학생운동의 열과 성을 바치던 인물이셨습니다.
박종철은 그런 선배 박종훈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된 박종훈을 자신의 하숙집에서 재워주고 자신의 누나가 짜준 목도리까지 메워줬죠. 그걸 알아낸 수사기관에서는 박종훈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그를 숨겨준 박종철을 잡아갔던 거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고문으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한 청년이 고문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으니 경찰은 경찰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특히 87년도는요 신군부 정부한테 되게 중요했던 한 해였는데요. 여러 국민들이 막 외치고 있는 헌법을 바꾸자 라는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이제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내각제, 즉 헌법을 유지한 채로 정권을 이양하려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에 대해 고문 경관으로서 처벌을 받은 조한영 경위는 사건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 당시 경찰의 대응을 설명했는데, 나는 종철이를 살리려고 의사를 불렀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정신이 없었다. 노력했지만 결국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고 사무실로 보고하려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시나리오가 써 있었다. 이로 인한 공안부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는 보고서로 마저 있었을 만큼 경찰은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려는 시도를 종철이가 죽자마자 시작했었다 라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거금을 쥐어주고는 그 시신을 빨리 화장하라고 하는 등 국가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숨기려고 했고 이 사건은 사실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거의 뭐 미해결 사건이 됐을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력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힘을 뭉쳐가지고 다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요, 1987년 1월 15일 중앙일보였습니다. 당시 사회부 기자였던 신성호 씨는 대검찰청 이홍규 공안 4과장의 한마디, 경찰 큰일 났어, 이 말을 듣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실 내용을 모르면서 되게 내용을 아는 척하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퍼즐 풀듯이 취재를 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생이 고문치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버립니다. 이분도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를 이렇게 기사로 내보냅니다. 사실 이거는 신성호 씨 역시 기자로서 인생을 걸었던 기사였습니다. 지금의 언론 장악 시도는 사실 되게 우습게 보일 만큼 그 당시 정부는요 언론을 완전 통제했었거든요. 크게 보도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기관에서 매일 야 니네 언론 내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딱 하고 만들어주니까 맨날 받았어. 받아쓰기도 못하는 거 아니지. 참고로 너네 기사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명심하고 혹시 땀만 붓고 이상한 기사를 쓰면 우리가 찾아내서 너네들 코랑탕 전문점 남산에 데려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여기서 코랑탕은요 코로 먹는 설렁탕이라는 건데 이 독재 정부가 반정부 인사들을 조사하면서 설렁탕을 고문 삼아 입이 아닌 코로 먹인다는 이야기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산은 중앙정보부를 말하고요. 얼마나 악질이면 이런 단어가 생겼겠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기사의 파급력이 준비 없이 나서서 처리할 만큼의 수준을 넘어서게 됐고요. 결국 87년 1월 15일 오후 6시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직접 나서서 이 끓는 여론을 잠재워야겠다라고 판단하고 박종철 군의 죽음에 대한 사인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당시 경찰이 고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을 꾸미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수사관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억 하고 응? 라는 역대급 망언을 하죠. 당연히 그 발언으로 인해 의혹이 더 증폭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청년이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어떻게 사망을.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언론의 보도 지침을 계속 지시했고요. 질식으로 나온 부검 결과를 왜곡하는 등 추한 행태를 계속 보여줬죠.
기자들이 근데 무슨 바보예요? 아까 신성호 기자님처럼 경찰 큰일 났어 이래도 알아채시는 분들인데 사실 요즘에 좀 바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당시 검찰의 정구영 서울지검장이 확인사살하듯이 경찰에 물고문 혐의가 있음을 기자들에게 시인까지 했고요. 경찰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오픈됩니다. 이때 강민창 치안본부장이요. 정구영 서울지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항의했다고 해요. 참고로 영화 1987에서 강 본부장 역할을 맡으신 이 우현 배우님은 역할과 정반대로 그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 서해부장 출신으로 고 이한열 열사 장례식은 물론 4구제 행사까지 이끌었다고 합니다. 맨 왼쪽 이분이 우현 배우님이시고 가운데 분은 연대 총학생회장이셨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부랴부랴 막 경찰과 정부는요 고문 혐의가 있는 경관 두 명을 구속하고 문책성으로 내각 인사를 막 교체하는 등 보여주기식 쇼맨십을 보여줍니다. 꼬리를 자르는 거죠. 현재랑 별 다를 게 없죠. 역사를 보면 현재가 보이는 거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청년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이젠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인권 유린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하나가 될 준비를 했죠. 그 불씨를 먼저 당긴 쪽은 종교계였는데요. 김수환 추기경이 강론을 통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것을 시작으로 추도회와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고요. 이제 국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를 거부하고 헌법을 유지한다는 4.13 호헌 조치를 통해서 기름을 막 활활 붓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경찰이 꼬리 자르기 했던 그 고문 경관 2명 말고도요 숨긴 경관이 무려 3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요. 이제 이로 인해서 야당 정치인들 및 대학생은 물론 전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6월 항쟁의 시작이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 작은 날갯짓에 비하지 않았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이제 큰 태풍인 6월 민주항쟁으로 신군부 세력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87년 6월 9일 경찰들과 시민들 사이에는 이렇듯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에 그만 전경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부축을 받는 이 사진이 전국적으로 대서특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날 6월 10일 시위로 인해서 약 4,000명이 연행됐고요. 6월 15일에는 명동 거리에서 2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6월 18일 정부가 전국 36개 대학에 조기 방학을 통해 시위 국면을 바꾸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나와서 철야 시위를 벌였어요. 파출소 21곳과 경찰 차량 13대를 전소시켰고 26일에는 전국적으로 130만 명의 시민이 경찰들과 대치했을 만큼 국민들의 모습은 단호했습니다. 특히 이번 6월 항쟁은 지난번 수많은 민주화 요구와는 다르게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직장인들까지 대거 시위에 참여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민주화 운동이 막 대학생이나 몇몇 사람들의 시위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요구로서 전두환 정부는 지난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최대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경찰 병력으론 도저히 이 시위를 진압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국군 통수권자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군대를 통한 시위 진압을 계획했다고 해요. 전모 씨가 그 쿠데타 정권 아니랄까봐 그는 지난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걸린 계엄령보다 한 단계 높인 비상조치권을 발동하려고 했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요. 실제로 이 비상조치가 발동됐다면 자국의 군대가 자국민을 죽인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사건이 됐겠죠. 천만다행히도 신군부 정권은 비상조치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는데요. 뭐 1년도 채 안 남은 국제적 행사 그 88 서울올림픽을 두고 피해 진압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내용도 있고 당시 미국 행정부는 물론 교황청 등 해외에서도 한국 내 무력 진압에 대해서 또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는 점,
무력 진압 시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노태우 대표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 등 뭐 그 원인이 뭐가 됐든 아무튼 다 저 때 몇 살이었어요? 저는 이때 안 태어났었어요. 결국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신군부 정권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고요. 그 끝은 본인의 아주 넓은 아량과 내 친구 노태우 대표의 결단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8개의 항을 발표하는 6.29 선언을 하고 전두환 정부가 이를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종철 고문치사로 시작된 87년의 6월 민주항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민주항쟁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꿈에 그리던 신군부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한 현실이었음에도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다음 대선이 새로운 민주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의 분열로 아이러니하게도 신군부의 노태우 후보가 국민의 손으로 당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게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처벌에 관해서도요.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 등 정확한 실체도 밝히지 못하고 결국 끝내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참 많죠. 그렇지만 당시 6월 민주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정의를 각인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31년이 지난 현재 2018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6월 항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과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우리의 권력자들은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최태성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되게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1987 영화에 나오는 대표적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이에요. 김태리 씨가 연기한 연희라는 인물은 우리가 앞으로 연희처럼 될지 아니면 되지 않을지를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해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